나와서 사회 반복이 없잖아. 그래도 지금 이거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명하시고 하세요. 뇌분전장애 가지고 있으면 이 운동 능력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어떤 CT나 이런 것들로 봐서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냥 장애 정도만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고 이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복지 서비스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등급을 줘야 당연히 그 많이 나은 사람은 혜택을 많이 받고 또 장애가 덜한 사람은 덜 받고 서비스 면에도 그럴 것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있다고 든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사실 그 장애라는 게 등급으로 나눠질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닌 거잖아요. 종류도 다양하고. 그렇다면 사실은 등급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등급제는 사실 없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다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등급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등급제를 매기는 건 정확하게 행정상의 편입밖에 없어요. 지금의 행정 기준이 어떤 서비스의 적용 기준이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얘도 시절에 가고 있지 않아. 오빠까지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 그냥 억울하고 화도 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기초생활비 수급비가 나오면 4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방세, 쪽방에 살고 있습니다. 쪽방비 엄청 비싸요. 25만 원. 부양의무제 같은 경우에는 빈곤의 사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난한 가족들이 서로의 발목을 끝없이 잡게 만드는 그러한 악조항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의 재산이나 소득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탈락되게 되는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대상자로서는 이제 장애가 있냐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장애 등급 심사라는 건. 궁극적으로 그걸 안 할 수가 없지요. 개인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도와달라. 이런 의견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별도의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죠.